어제는 노동한다고 많이 힘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아침 토마토 올리브오일에다 좀 볶다가요. 여기다가 입맛 없고 지쳤을 때 먹는 저만의 요리랍니다. 토마토 구워서요, 오일에다가. 그래서, 바나나는 뭐, 내내 볼 필요는 없고요. 살짝 굽는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길을 보수하다 보니까 땅이 바짝 말라가지고, 아야, 좀 비 좀 와야겠구나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조금 여유가 생겼고요. 오늘 아침에 이게 제가 밖에 일이 많고 그러면 이제 동영상 촬영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토마토 한 작은 거요. 한 7개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나나 한 개 하고 했고요. 이게 모듬 상추인데, 뭐, 겨자하고 뭐, 상추니, 뭐, 치커리 같은 거 해갖고 한 7종류예요. 그리고, 무 오그락지 작년에 농사 지은 거, 그거 해놓은 거 하고, 더덕 2개. 아침 식사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도 식사 좀 하시죠. 좀, 운동을 좀 힘들게 한 날은요, 좀 예전되고 허리 같은 어깨 쪽지가 조금 쑤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아침에 간단하게 바나나, 토마토하고 바나나. 이게 오행에서 보면은, 불하고 이게 지금 노란 거 흰 거하고 하면은 금밖에 없으니까 이제 나무랑 풀 종류. 그래서 야채만 채식하시는 분들 색깔을 골고루 드시라 그러잖아요. 오행에 맞춰서. 어덕은 꽉낄 때 먹어요. 맛있어요. 밖에 비가 많이 와서 조금 시끄러울 듯 시끄러우실 거예요. 아침에는 차나 과일, 또 야채랑, 만약에 식빵이 있다, 식빵 한 개랑 야채. 식빵 같은 경우는 누가 이제 줬을 때, 보내줬을 때요. 채소가 지금 한참 많이 나오니까 채소는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아침에 7시부터 뭐, 대단하게 밥 막 차리고 그렇게는 잘 안 먹고요. 아침에는 그냥, 이번에는 초파일에 이제 과일 올린 거 이제 남아서 잘 먹고 있고요. 진짜, 과일이 뭐 먹을 게 정말 없다. 그러면 토마토만 사와요. 토마토 한 박스 완숙된 거 막 익은 거 허드러지게 익은 거는요 과일 가게에서도 싸게 팔아요. 돈만 원이면 한 박스 주거든요. 그러면 한 박스 갖고 오죠. 이제 한 박스 다 갖고 와서 아침에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방 안에서 차 마시고 놀 거예요.
오늘 비 안 왔으면 우리 정리하러 방학간 가려고 그랬죠? 토마토하고 바나나하고 합이에요. 합이라는 걸 제가 들어 어디서 보고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먹어보고 결정한 거예요. 저는 괜찮더라고요. 맛이. 저는 노동을 할 때,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냐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어떻게 자급자족해서 살았을까. 이렇게 그때는 약을 안 치고, 헤비 같은 거, 비료가 없었을 때는, 무엇을 이용해서 헤비를 만들었으며, 어떤 마음으로 노동을 하셨을까? 어떻게 자식을 키우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풀을 베고 퇴비를 만들고 저는 이제 풀을 베면 항상 퇴비를 만들거든요. 풀퇴비를. 그럴 때마다 아마 옛날에도 이렇게 하셨을 거야. 불 떼고 재를 덮어놓고 대변 보면 재를 덮고 그리고 풀을 덮어서 아마 이렇게 퇴비를 만드셨겠지. 그전에도 그리고 별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제 머릿속에서 옛날 어른들이 했던 것을 자꾸 생각해봐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농사짓고 순수하게 소작농으로 살았던 그 시대에 그걸 제가 좀 그대로 하고 있는 편이니까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이런 애로들이 있었겠구나. 그때는 또 그 산중 꼭대기에서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등짐에 짊어지고 그냥 시장에 가다가 좀 내다 팔고 그래 사줬을 건데 그 시대의 삶이 이렇게 힘겨웠겠구나. 내가 트럭이 자동차가 있고 나는 그래도 참 편하게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야, 이 아들 왜 이래 쓰지? 굉장히 쓴대요. 나는 십몇 년 됐어요. 나이 많아요? 모든 약을 다 거부하거든요. 비타민이 뭐 단백질, 칼슘 이런 거 전부 다 거부하기 때문에 아니 약사나 병원에서 병원의 의사님 보면 저 싫어할 거예요. 딱 치과만 가죠. 치과. 만약에 암이 걸렸다 나한테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그럼 암이 걸렸다 이러면 그냥 집에 있죠, 저는. 집에서 이제, 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풀을 뜯어서 이제 약초를 뜯어서 먹겠죠. 아니, 자연에서 못 고치면 어디서 고친대요, 병을. 의사가 고쳐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관계자분들 보시면 저 욕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인체 내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고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하려고 못하는 것 뿐이고 그런 인체의 모든 구조들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죠.
그 망가진 우리 인체에서 모든 회로에 망가진 것만 살려낸다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어요? 애초부터 다 고칠 수 있죠.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망가뜨렸어, 몸을. 막 먹으면 안 될 음식들이라든지 생활 어떤 패턴이 너무 회복 못하게끔 망가뜨렸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연식을 먹는 사람이 불량식품을 하나 먹고 돌아와서 바로 회복하기에는 쉬운데 맨날 불량식품만 먹는 사람이 어쩌다가 자연식을 한번 먹는다고 해결됩니까? 자연식도 좋아하지도 않지. 그런 분들은 풀떼기 안 좋아하잖아요. 그냥 풀 뜯어 먹은 소가 아니고 응? 그 지혜목콘 같은 거 옥수수 사료로 먹인 거 그 스트레스 받은 소들을 먹잖아, 인간들이. 그런 육식을 먹잖아. 우리 인체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드시더라도 좀 작게 드셔야죠. 지금은 땅은 오염, 물은 오염 안 됐으니까. 응? 그러니까 인간들이 막 버린 쓰레기나, 응? 폐우수들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물로 가잖아요. 우리가 먹는 물로. 거기에 사는 바다로 가면은 거기에 사는 물고기들은 뭐 대단히 좋을 것 같아 보이세요? 심각하죠, 문제가. 물에 심었냐? 골고루 심었는데요. 너무나 잘나서요, 부드럽게. 장마 기간이 길잖아요. 막 보름에서 한 달 가면 장마 기간이 되면 다 녹거든요. 그럴 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 잘라놔요, 상추를. 싹! 그러면 장마 끝나고 나면은 거기서 싹이 나오면서 다시 상추를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다 뽑아버리는데 전부 다 싹 자르고 다 이제 그걸 이제 그 물김치에 먹어요. 상추를 응? 찹쌀 좀 풀어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이제 자분자분해 응? 간장 조금만 넣어가지고 응. 그래서 익으면 맛있고요. 어? 맛있어요. 진짜 상추가 정말 맛있어. 부드럽고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농부는요 비오는 날은 쉬는 날이에요. 저는 농부성이니까 반은 쉬고 반은 공부할게요. 풀은 이 정도 먹어줘야죠. 토마토 엄청 맛있어요.
참, 아, 여러분들 구독자 덕분에 아침 곰장 맛있게 먹었고요. 세상을 원망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다 자기가 만든 자리예요. 모든 것들. 자기가 선택했고 자기가 만든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이 싫다면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야죠. 근데 자기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왜 세상은 안 바뀌어주냐고 그래요. 자기가 바뀌어야죠. 자기가 변해야 하고 본인이 깨끗한 세상을 위해서는 본인부터 스스로가 깨끗해져야 돼요. 뭐가 깨끗해져야 되냐고요? 사람 행동하는 몸가짐이 깨끗해져야 되고 입으로 깨끗한 말을 하고 입으로 깨끗한 음식을 먹고 입으로 좋은 말을 하고 구설을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이간질 시키지 말고 두 사람 말 하지 말고 입으로는 그리고 생각으로 깨끗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이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생각이 모든 우주 만유가 다 펼쳐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한 생각으로서 그래서 그 한 생각을 잘 내시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힘이 미약하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는 그냥 제가 사는 모습 그대로 노동하고 씨 뿌리고 먹는 것, 그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